새해와 함께 30살이 된 여자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 예. 흔히 계란 한 판이라고 말하는 30살. 어리죠 아직? 네. 이 나이를 두고 누가 결혼 정령이라고 정했는지. 네. 요즘 주변 잔소리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회사에서도요. 어휴, 벌써 서른이야? 아니, 시집 가야 되겠네. 집에서도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애가 건강할 거 아니니? 하는데, 아니 저는 애는커녕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요. 주변 어른들께 어떻게 딱 잘라 말해야 더 이상 잔소리를 안 하실까요? 일단 파풍을 명절 때 당했고 네.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명절 때 또 만나면 크게 할 말도 없어요. 하지 말라는 금지어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해요. 네, 하시죠. 그냥 왜 됐노? 예. 계속 이렇게 얘기해. 존재의 뭐 어떤 그런 확인을 하는 것도 있고. 평소 연락도 안 하는데. 예, 그리고 명절 예. 때 이렇게 또 공격하면서 예, 뭔가 또 기분 좋은 걸 확인하는 분도 계시니까. 예전에 당했던 걸 여기다 푸는 그렇죠.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예. 댓글 보겠습니다.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 덩어리 3년으로 사시면 됩니다. 마흔 넘으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슬슬 포기하더라고요. 네, 완전 포기 요거 같은 했죠. 경우는 예전에 며느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는데 음흠. 요즘은 비혼주의자분들에게도 이게 네. 해당이 되는군요. 예. 결혼은 나이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좋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맞는 겁니다. 결혼은 타이밍이라고. 네, 근데 이거 잘 못 찾게 되죠. 가고 나면 그놈이구나. 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축복은 맞는데 네. 축복이라는 걸 포장하고 나쁜 거 보지 마라, 안 좋은 거 듣지 마라, 낳기 전까지 네. 이런 얘기만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낳고 나면 이거 너무 고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후배들의 이야기를 미리 먼저 낳으신 분들의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조언을 듣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좀 현실파들 예.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예, 여러 뭐 선배들 중에 좀 걸러야 될 선배들은 그냥 걸러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 안 나와, 잘한다 뭐 이런 예,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런 예.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더 피곤해집니다. 예.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파라리 바람이 키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 계십니다. 오게 되면 아, 뭐 컸대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진짜 예전 얘기예요. 그리고 뭐 결혼을 안 하시거나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나이 들면 외롭대 이런 건 안 했어. 자식 있어도 나이 들어도 외로운 사람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예. 그 결정을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안 낳는 사정이 있겠지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네. 또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만 좋다면 저는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부모님들 또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자식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내 할 일이 다 끝났다. 그렇죠. 아직 꼭 숙제를 덜한 것처럼 네. 느끼시기도 하잖아요. 부모님 마음은 이제 부모님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냥 오면서 그냥 던지는 말처럼 그러니까 네, 그냥 뭐 결혼하니?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밥 먹었니? 이런 네, 것처럼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관심일까? 예. 그냥 무관심한 관심이 아닌가? 예. 이런 것도 한번 내뱉으실 때 예. 생각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마 이번 명절에도 이 얘기 때문에 옥신각신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던져놓으면 또 다음 명절에 이것 때문에 또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나 들으시는 분이나 한 번쯤은 더 결정에 관해서 존중해주는 그런 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끝나고 뭘 먹을까요? 그걸 결정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부분보다는 훨씬 쉬우니까. 예, 예. 그래요. 근데 이건 참견해도 괜찮아요. 네. 더 좋은 음식을 먹기 그렇죠, 위함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다른 분들의 인생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하게 놔둬. 네. 그래도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참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남미 텔.